강릉에 가면 꼭 먹어야지 하던 맛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릉 여행을 하면서 이상하게 저와 인연이 닿지 않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김우정 초당 짬뽕 순두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강릉 맛집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역시나 강릉 초당 순두부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나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김우정 초당 짬뽕 순두부 역시 초당 순두부 골목에 있는 맛집입니다. 이 골목에는 워낙에 기라성 같은 맛집들이 즐비하고 있어서 어딜 가나 중간 이상은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김우정 초당 짬뽕 순두부 역시 내공이 엄청난 곳입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 항상 여행지 인근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여행을 시작하는데 김우정 초당 짬뽕 순두부는 아침 식사도 가능해서 딱 좋습니다. 김우정 초당 짬뽕 순두부는 강원도 강릉시 초당 순두부길 101호 찾아가시면 되고요.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하고 식사하시면 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인데 라스트 오더는 7시 20분까지이고요. 매주 화요일은 휴무라는 점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8시 좀 전에 도착했는데도 식사는 가능했습니다. 메뉴는 해물짬뽕 순두부부터 짬뽕 두부 전골 모두부까지 있는데 저는 해물짬뽕 순두부를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14,000원으로 다소 비싼 감이 없지 않지만 해산물하고요. 건더기들이 넉넉하게 들어있습니다. 약간 빨간 국물의 짬뽕 순두부인데 짬뽕이랑 순두부 둘 다 먹는 듯한 아주 매력적인 맛입니다. 혼자 와서 식사를 하는데도 반찬은 5,000원으로 꽉 채워줍니다. 해물짬뽕 순두부에는 역시나 두부가 푸짐하게 들어있는데요. 커다란 홍합도 씹는 맛이 아주 좋고요. 일단 커다란 홍합을 까서 건져두고 밥을 말아서 드시면 되는데 약간 걸쭉한 빨간 국물하고요. 하얀 쌀밥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사실 순두부에는 김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여러가지 반찬하고 같이 먹으니까 입안이 더 즐겁고요. 원래 두부만 먹어도 어느정도 포만감이 있는데 해물짬뽕 순두부에 밥까지 말아먹으니까 아침 식사로 아주 든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 강릉 맛집 김우정 초당 짬뽕 순두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강릉 여행 가시면 김우정 초당 짬뽕 순두부에서 맛있는 식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